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꾸준함을 잃지 않는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일단 국내에서 단연컨대 호불호 안 갈리는 대형 패밀리 SUV 하시면 떠오르는 차량이죠. 바로 소렌토 차량 준비해봤고요. 이 가격대 화이트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간 차량,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했고요. 바로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어때에서 준비한 금액 1570만원 1570만원 준비했고요. 요 차량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7년식 모델이에요. 거기에 주행거리 13만 5천키로 달렸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기아의 올류 소렌토 2.0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이트 바디, 브라운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는 올류 소렌토 차량 찾기 정말 어렵고요. 엔진 미션 컨디션이 정비사도 인정할 만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바로 만나볼게요. 이 차량 17년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해드리는 새로운 보증보험 세이프6 6개월 만키로 보증까지 적용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 보증이 없다 하더라도 국산 SUV 중에서 내구성 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카센터 정비사분도 인정할 만큼 컨디션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유 없는 차량이고요. 정말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앞면부 보시게 되면은 앞면부에도 올류 소렌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고안개등, 이게 스타일 패키지가 들어가야지만 이 사고안개등 들어가거든요. 스타일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지금 앞면부 컨디션 너무 좋아요. 거기에 또 전방 감지 센서 옵션으로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넘어올게요.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 보시면 또 노블레스 등급답게 크롬휠로 들어갑니다. 크롬휠로 들어가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아요. 살짝의 주차기스는 조금 있습니다. 예. 찍힌 부분이 아니라 살짝 기스만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고, 그 다음에 앞 타이어가 조금 닳았어요. 근데 요거는 구매하시면 제가 앞 타이어는 교체를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서 옆에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틴틴도 짙게 잘 들어가 있고, 위쪽에 루프레일, 그 다음에 또 안 보이시겠지만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실내 들어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뒤에 보시면 뒤에도 크롬휠로 들어가 있고 뒤에는 더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뒷타이어는 그래도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도 반 이상 60% 정도 남아있는 모습, 60-7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보시면 뒤에도 깔끔하죠. 거기에 라이트 깨짐 현상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일단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또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죠. 트렁크에 요런 코일 매트 깔려있다 관리하면서 탔던 차량이에요. 그 정도로 관리 잘 돼 있는 차량이고요. 공간성은 어마무시합니다. 네, 공간성 넓게 소문난 차량이고, 그 다음에 2열 시트 폴딩 했을 때는 더더욱더 넓은 공간성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 레저 활동, 거기에 또 차박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차량 중에 한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튼 하나로 잘 닫히는 전등 트렁크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후방 옵션으로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또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 끝내줘요.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컨디션의 올류 소렌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차량은 외관도 멋스럽지만 실내 브라운 시트와 파노라마 선루프 많은 옵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실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예, 이 차량 지금 실내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 올류 소렌토 차량이에요.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꿀매물 화이트 바디 브라운 시트, 거기에 또 위에 보시면 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다들 아시는 2000cc 디젤 엔진이 적용돼 있습니다. 잡음이 안 들어갈 정도로 지금 엔진 미션 컨디션은 최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 놓고 리뷰를 해도 될 정도로 컨디션이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설명드리면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다 들어가요. 네, 전동 시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조수석에는 요 기능, 예, 전동 시트를 운전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 요런 젠틀맨 스위치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작동해 볼게요. 네, 열렸을 때 개방감은 끝내줍니다. 네, 정말 끝내주는 이런 파노라마 선루프 작동 상태도 지금 잡소리 나는 거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ECM 하이패스 룸미러 일체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지금 앞뒤 2채널로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핸들로 넘어올게요. 핸들로 넘어서 핸들 보시면 핸들도 손댔다 흔적도 크게 없죠. 그 다음에 위쪽에 우드그레인까지 들어가면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는 핸들이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트립차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왼쪽으로 보시면 핸즈프리 기능, 음성 인식 버튼,
버튼, 모드 버튼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고등 들어온 거 전혀 없고요. 알핀 게이지도 정상이고 실키로수 135,750km 준수한 키로수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 넘어갈게요. 중간 넘어서 보시면 중간에 또 당연히 순정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창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진 놓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핸들과 이렇게 연동되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폰 프로젝션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또 애플 카플레이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 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공조기도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에어컨 상태도 짱짱합니다. 그다음에 냉매 컨디션, 그다음에 잡냄새 전혀 없는 그런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는 또 대망의 옵션이죠. 지금 꼭 필요한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겨울에 필요한 열선 시트와 열선 핸들까지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도 두 개입니다. 제가 한 개 갖고 있죠. 네, 한 개 있고, 그다음에 아예 새키, 사용도 안 한 새키까지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까지 두 개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쪽에 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그다음에 스탑앤고 버튼, 드라이빙 모드,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 시트, 거기에 풍부한 옵션까지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2열 한번 앉았고요. 2열에서도 이 브라운 시트, 예, 더 돋보이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지금 시트 컨디션도 찢어진데 운데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공간성 보시면 정말 넓어요. 지금도 넓은데 2열 시트, 제가 요거를 살짝 이렇게 제치면 어디까지 눕혀질까요? 이 정도까지 눕혀집니다. 컵홀더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예, 여기 매트 보시면 매트에도 이렇게 코일 매트 완벽하게 세트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도 보시면 시거잭, 그 다음에 USB 포트까지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는 이런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보면은 열선 시트 2단으로 들어가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커튼까지 이렇게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정말 인기가 많은 이 소렌토 차량,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전체를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총평을 써서 엔진로 한번 열었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실내도 에어컨을 풀 가동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숙하고요. 엔진 잡소리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정말 관리 잘 되어 있는 올류 소렌토. 다시 한번 스펙과 설명드릴게요. 2017년식 모델입니다. 거기에 주행거리 13만 5천km 달렸고요. 중고차 성능기록상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올류 소렌토 2.0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이 차량 세이프6 6개월 만키로 보증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1570만원. 네, 1570만원에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위에 보이신 저 요차호텔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당연히 전국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저희 쪽으로 연락주세요. 편안하게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게 탁송진행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신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이 소렌토 차량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의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